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시그너스부터 이제 보스레이드를 시작하고 있고요. 스펙은 1.6 정도 되네요. 뭐 딱히 얘기할 건 없고, 젠팩업은 기본적으로 다돼 있습니다. 로프 커넥터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 쓰자.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넣을 자리가. 이거냐, 이거냐. 이게 나, 프리드의 가오가 낫지 않을라나? 가오 씁시다. 이것도 한번 써봐야죠. 가오. 미리 써. 가자. 그냥 들어갈게요. 그냥 아예 끼고 들어갑시다. 쇼먼치 추방시키고. 후방이동 쓰는 게더 좋나? 캔슬을 하는 게. 어쨌든 시그너스 클리어 좋았고요. 오케이, 다음 보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버프 하나 얻어주고. 해주고요. 버퍼 없는데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리드에 가오 썼어야 됐는데 바로 날라갔네. 왼쪽 팔만 공략하면은 어려운 보스가 아니죠. 르놀이 약한 거냐? 문제가 뭘까 도대체? 생각해보니까 풀공속이 아니네. 공속물 약도 하나 먹어야겠다. 은홀이 약한 거야? 아니면 도대체 뭐냐, 이거? 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와. 어떻게, 하긴 스탯이 좀 낮긴 낮으니까. 뭔가 느려 터진 것 같기도 하고, 언어리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매칭 안 되면은 텔포로 뚫고 갈게요. 좀만 기다려 봅시다. 야야야야. 피살기 무적 써. 아니, 왜 은홀이 약한 거냐, 이거 도대체. 아니면은 내가 문제냐?
아, 죽었다. 아니, 도대체 문제가 뭐지? 아이글 껴서 그러나? 오늘이야 가나? 아, 너 죽었잖아. 아이고, 아주 극혐이네. 큰일 났네. 아이고. 오케이, 아, 일단 깼네요. 아, 마이 갓. 굉장히 슬픔이 와닿네요. 은월이 약한 것인가. 다 나왔나요? 두개 나온 거야? 세 개? 이어서 갈 만한 게뭐 있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